이 통합당 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오늘 정강정책,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고정 패널이기도 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강정책에 대한 개정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정강정책특위가 고민했던 단 한 가지는 오직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내일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적 문제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우리 정당이 가야 될 방향으로 적시하자 노력했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첫 번째 1-1의 정책 과제로 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의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의 연령 인하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특정 정당 혼자 힘으로는 현실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치 혁신 과제에 기타 정당들이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이 좀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 10대 네. 정강정책 핵심이 뭡니까? 정강정책의 이제 제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두 동강이 나 있죠.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큰 제목으로 갖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국내 경기에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사람들마다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 무언가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정강정책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그동안 말로만 되었다가 구현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역시 적극적으로 실천의지를 담아서 내놓았고요. 또 정치개혁이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정치 여러 가지 개혁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계속 얘기되어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연임 금지라든가 또 사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을 통해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또 등장시키는 것, 또 지금 과도한 청와대의 기능과 권한을 조금 분산시키는 내용들, 또 언론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통합당이 계속해서 뭔가 변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결실로 10대 정강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네. 예,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기본소득에 저는 눈길이 가네요. 기본소득이 이런 제도죠. 모든 국민에게 어떤 그 국민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은 보장해주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서 지급해주는 제도. 아마 핀란드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 기본소득제를 보수 정당이 통합당에서 정강정책에 넣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넣는 것은 넣을 수도 있겠고 근데 넣는다는 것 자체 또 경제민주화를 정강의 핵심으로 넣는다는 것은 정말 큰 틀의 방향 전환이다. 환영할 만하고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과연 저게 이 미래통합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했을 때 상당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 한 달에 30만 원씩만 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한 90조인가 이게 1년에 필요한데 지금 1년에 500조 규모의 대한민국 경제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 현재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상당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받아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하고 저걸 지금 정강정책에 넣는다는 거하고 도대체 어떤 그
방향성과 현실의 의원들의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그 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민주화도 또 비슷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이미 2012년 대선 때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정강정책에서도 맞는 예. 내용입니다. 이제 개별 항목 하나 하나씩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실행 의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세부화 의지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담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예. 그 답변도 이해가 되고 또 제가 질문드렸던 의도는 보수 정당에서 먼저 어떤 진보 정당이 먼저 추구할 만한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을 먼저 정강정책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면 틀림없어 보이고요. 이 문제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시도 자체로는 멋있고 저게 가령 10년, 20년 국가의 방향성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도에 올 한 해만 지금 국가부채가 110조가 늘어났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자 기본소득 넣었을 때 그럼 얼마 규모로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일본식의 어떻게 보면 저 고령화의 어떤 이 30년 디플레이 과정을 뒤쫓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데 재원이 어디 있어서 저 방향성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도 아니고 또 저거는 정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큰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기에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계속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주장하는 자에 따라서 대상과 범위,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론의 장에 올려놓자. 그다음에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 또 저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많은 불필요한 예산들 정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쓰는 그런 재정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초안인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늘 초안을 발표를 하고 이제, 네, 이제 의견 수렴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저 안은 단순히 지도부만의 아니고 정강정책 그 특위가 구성이 돼서 많은 릴레이 토론과 많은 시간과 또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보완이 돼서 다시 또 좀 보완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짧게 하신 말씀 짧게 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단어만 정당이 선점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만 이렇게 부풀은 희망 고문만 하는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예,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통합당이 오늘 내놓은 약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반드시 또 제시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겠죠. 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정치권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의 제일 과제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발빠르게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도 신속하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 미래통합당이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빠르고 적확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국민들 지지 획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통합당이 정강정책의 제일 과제로 포함시킨 데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